우민이가 맏형이잖아. 네. 솔직히 네. 힘든 거 없어? 솔직히 힘든 거요? 그 맏형이라는 그 무게감? 그지 그지. 네. 저도 막 까불 줄 알고 장난칠 줄 알고 정말 가벼워질 줄 알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들이 너무 많아요. 형도 이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지. 아 근데 저랑 좀 다른 캐릭터군요. 네. 난 특이가 있으니까. 아,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이제 멤버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 저는 무게 잡고 약간 가만히 있는 스타일. 그지 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네. 참고.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아쉽고 힘들긴 해요. 맏형이 힘들어. 네. 근데 싸울 때도 그치. 있을 네. 거 아니야. 맞아 트러블이 없을. 안 싸우면 더 문제 생겨. 싸워야 돼. 아 일단 네. 저희 엑소는 한번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거죠. 한 명이라도 그렇게 싸워서 다치면은 이게 연습할 때 빠지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콘서트를 저희는 매년 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다치면 저희는 그래도 싫은 거예요. 또 새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새로 연습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쁘다라는 표현 정도 하는 뿐 이제 그게 좀 심해지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죠. 술 또 들어가면 더 잘, 맞아, 맞아. 더 빨리 끝내고 술 네. 마시면 또 긍정적인 힘이지 네. 술 마시면서 그냥 평생 뭐 미안해 막 울고 약속, 약속하고 다짐하고 막 주먹 파이팅하고 다음날 조금 민망하고 다음날 민망하고 또 진짜 근데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약간 이렇게 이게 대뿔이 돼요. 아, 안 싸우는구나. 그럼 동생 중에서 누가 말 제일 한번 보여줘. 한방에 돌렸다. 이런 거 뿌듯해. 그럼, 뭔지 알지? 네. 괜히 다른 것도 없고 유시되게 돼, 괜히 누가 말을 좀 뺀질거려. 나는 예상은 될 것 같아. 말썽쟁이? 말썽쟁이.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좀 까분다는 애는 이제 백현입니다. 그래, 네. 역시 네. 나도 동의하는 게 까불거리고 근데 얘가 센스가 엄청나요. 예능 엄청 하고 싶어 하고 네, 엄청 좋아요. 재밌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 너는 엑소를 하지 말았어야 됐다. 갑자기 왜? 백현이 이거 집에서 보다가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엑소라서 끼를 발산을 못하는 부분이 되게 경우... 많거든요. 어쨌든 엑소는 약간 신비주의라는 컨셉이 있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무슨 방송할 때마다 더 재밌게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억누르는 거예요. 아 원래 되게 웃기구나. 이정재 형 성대모사 맨날 해요. 맨날 형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거 맨날 해요. 만날 때마다 인사가 그거예요. 백현아 잘 지냈어? 형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그 정도면 목소리 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백현이가 약간 좀 까불거리지만 유쾌하고 그러면은 조금 야, 요 친구 야망 있어 보인다. 아, 이런 분마다 엑소에서 야망. 아, 그룹마다 그런 친구가 있는 있죠. 다 있는 거야? 있죠. 야망이라면 이제 동방신기에서는 윤호요, 윤호. 나 둘밖에 없는데 그러면 창민수다. 형 당연해. 제가 야망이 없거든요. 그럼 그 형이 있는 거죠. 그지 아예 없는데 걔가 1이라도 있으면 걔가 있는 거지. 엑소에서 그거를 넘어설 만한 분이 저희 팀에 계시죠. 야망. 아 대충 초 건다 그지 장모가. 저희 팀의 리더 수호가 야망이 대단해요. 제가 봤을 땐 맘만 먹으면 정말 대통령까지 할 수 있어. 대통령? 네. 진짜. 그만큼 가만히만 있어도 이게 아우라가 이게 표출이 돼. 맞아 진짜. 네. 정말로 진지하고 항상 조심하고 그래도 눈빛이 부리부리하잖아 이렇게. 맞아 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진짜 카리스마파. 우리 SM 카리스마파 이수만 선생님도 가다가 아이고 여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가는 그 자리 윤호, 민호, 수호. 벌써 크졌다. 딱 앉아있으면 눈빛들이 비슷하다. 삼국지 같아. 세상을 다 씹어머리게 먹어버리겠다는 그런. 아니 근데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멤버들도 있는데 마크는 어때요? 팀 내에서? 굉장한 이제 팀에 노잼을 먹고 있어요. 야, 너처럼 생겼으면 안 웃겨도 돼. 그럼 개그맨들도 먹고 살아야지. 형은 근데 왜 웃겨요 그럼? 어? 야, 아주 칭찬하는 발언이었어. 진심인 줄 알았어.